아우 술 따르는데 아우 한번 계실 필요도 없어. 어제 뭐 세상에 뭐 6개월 일했다더니 손님 앞에서 맥주 따르는데 엄마 알죠 여러분들? 맥주 딱 요만큼 있으면 맥주 요만큼 따르고 거품 요만큼 일하는 거 깜짝 놀랐잖니. 바로 대기실로 호출했어. 얘 너 따라와. 거품 요만큼이고 잔에 맥주가 요만큼 깔려있는 거야. 그렇게 하잖아요. 어 오빠 안녕하세요 라고 네가 이렇게 잔을 그래 기울여야지. 기울여야 이렇게. 그래서 병렬이다가 이렇게 따로야 되는 거예요. 이렇게. 기본이에요. 어머, 어떻게 따른 줄 알아? 이거 잔이잖아. 손님 잔이 비었어. 그러면은 6개월이면 유 유자 중에 하나인데 유자는 출근 안 했을 거 이유네요. 아닌데요? 아 커피 먹고 싶다 조지. 대시를 박아놔. 왜 데리고 나와요? 아 근데 약간 엉뚱한 면이 있는 것 같아. 이 손님이 이제 양면을 다 드신다 그랬어. 오자마자 이제 나는 양면 먹을 거다. 약간은 맥주 좀 갖다 줘 이제 그랬는데 샷잔에 양주는 양주대로 따르고 맥주잔에 맥주대로 따르는 거야. 그러면 손님한테 지금 싸먹으라는 거야? 싸먹으라는 거야? 그러니까 얘 양맥 드신대. 약간은 네 애기야 여기 하나 좀 들어와. 어 괜찮아 저는 여기 있을게요. 그러니까 손님 잔에 얼음은 안 넣을 거니 뒤에 있으면 한 두세 번 탔다가 얘 너 따라와 대기실로. 우리가 손님이니까 양맥 먹는 양맥 먹는다 그래. 양맥 먹을게요. 너무 뻥쳐가지고 처음에 이게 뭐 하는 거 싶어가 보고 있었어. 얘 손님 양맥 드신다. 네 양맥. 진짜 이러고 있어라고 이제 알아서 만들어 먹어. 뒤에 있잖아. 막 얘기를 하다가 손님이 그러는 거야. 아우 쟤는 막내니까 계속 뒤에 있나 봐. 좀 챙겨줘라. 우리한테 그래요. 언니들한테. 어우 얘 좀 아니 괜찮아요. 얘는 손님 뒤에 있으면 손님한테 얼음도 안 넣을 거니? 일로 와 빨리 오라잖아. 너 이쁘다 빨리 와. 얘 이러고 있어. 얘 너 안되겠다 대신으로 따라와라. 저 못 가겠는데. 그래갖고 이제 왔어. 그냥 이제 막 이제 내가 막 뭐라 했잖아. 얘 언니 혼내는 거 아니야. 알려주는 거 알았지? 그러니까는 또 우울한 표정 막 이러고 있는 거야. 그래갖고 너 지금부터 웃는 거야? 마칠 때까지? 안 웃으면 쥐어 박을 거야? 그러니까 바로 제가 이러고 오늘 금요일인데 밖에 한가하냐고요? 한가해서 이 친구들 내 부른 게 아니라 여러분 아까 여러분이랑 약속한 게 있어 부른 거예요. 한가하잖아요 지금. 안 한가해요. 맞아 바빠요. 근데 아까 약속한 게 있어서 부른 거지. 맞아요. 조금 더 쉬다 갈래요. 핵심 멤버가 여기 3명 다 와 있다고 해서 바쁘지 않거나 그러지 않거든요. 맞아요. 또 밖에 또 뒤집은 핵심 멤버들 또 다 있어요. 다 알았어요.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씻는 거예요. 안 그래요? 아 이거 뭐 하겠어요. 이거 없으면 이 몸으로 씻는다. 사자성어를 해줘요. 니도 이제 똑똑 잰들었어. 무식하지 않다는 거를 니가 보여줘. 이가 없으면? 이가 없으면 잇몸을 씁니다. 이중팔자? 뭐예요 그죠? 그런 이런 말도 처음 들어봐요. 가는 말이고 요 니가 탄정! 니가 탄정! 니가 탄정 맞네요. 맞네. 채팅창 니가 탄정이라고 하네. 언니 나 구구단 못해도 우리 쓸 거잖아. 맞잖아. 우리는 구구단 필요 없어. 저 영어 못해도 쓸 거잖아요. 그리고 사실 똑똑한 애들 써봤는데 똑똑한 애들은 대가를 써요. 아 맞아. 우리 얼마나 순진하고 순수하고 좋아. 맞아. 사실 맞잖아. 머리가 좋은 애들은 전화번호를 기똥차게 따잖아요. 그래서 지도서도 모르게 꼬리가 그 나중에 밟히잖아요. 근데 맞아, 머리가 나쁜 애들은 바로 탁 티가 나요. 그때 룸에 얘가 그때 상석이 안 됐을 때였는데 지 테이블에 그 지 손님이 연락처 달라 그런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약간 깐죽대는 사람 자꾸 연락처를 달라 했나 봐. 근데 내가 이제 잠깐 나갔다 했는데 핸드폰을 그 손님 핸드폰이야 봐봐. 이제 내가 들고 있어. 그래갖고 내가 딱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쟤 못 깎여줘. 핸드폰을 던져버린다. 깜짝 놀랐어. 지 핸드폰이 아니라 손님 핸드폰을 받아놨어 이미. 근데 효리 너무 귀엽다. 저 못 가르쳐줘요. 저 짜요. 너무 귀엽다. 진짜 이러잖아요. 나는 내 성격이 약간 대놓고 하는 걸 좋아해요. 난 뒤에서 약간 꼼지락대는 것보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. 저는 오피스를 선택한 이유가 2차가 없어서 선택했고 저 남자란 거라는 거 너무 싫어요. 뭐 이러는 아가씨가 있었어요. 전에 손님이 테이블에 앉아봐 이러고. 야 네 이쁘다야. 오빠 뭐 안녕하세요. 줘. 안녕하세요. 어머 무슨 일이야. 지랄하는 거. 어머 무슨 일이야. 내가 이거를 바깥에 있다가 그걸 봤어요. 그래서 속으로 뭐야 씨발년이 2차 빼고 다 하는 거야 씨발년이 빨갛다 씨발까 유명까지 했어요. 막 이런 걸로 어필하는 거는 맞잖아. 맞아요. 이거 사실 어플이거든. 그래서 내가 그냥
가고 있을 때는 얘 그냥 2차 있는 가게 가라더니 그냥 그러려다가 뭐 그 이거 사실 진짜 어필하는 거야. 이거 남자 입장에서는 술 먹으러 왔는데 팍 이러잖아 그러면은 나쁜 생각 한다니까. 그런 거 맞아요.